입사 후 5년간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월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제도. 이를 활용한 청년 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향후 5년간 매달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일자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금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을 안 가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실업률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청년 실업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소기업 초임이 대기업 초임의 60%에 불과해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초임을 대기업의 80%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지 그걸 맞출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안 전 대표는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사 후 5년간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